잘생겼네. 아, 멋지다 윤성준. 아, 멋지다. 왜 이러세요? 뭐 하셨어요? 이렇게 좋은 시설이 있다고 해서 와봤는데 이렇게 또 더 멋진 게 저 아니겠습니까? 어, 예. 아, 이거 또 주는 거예요? 네, 제도 한번 만드셔야죠. 아, 오늘도 그럼 열심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잘생겼다 윤성준. 가보자 윤성준. 포천 미디어 센터 겉에서 볼 땐 몰랐었는데 속에 돌아와 보니까 진짜 알짜배기네. 깔끔하고 예, 미래의 그 미디어 센터에 와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듭니다. 아주 일하시는데 너무 떠들었어요. 지도권이 왔어요. 오! 레디오 스타가 왔습니다. 마이 이즈 더 마이크! 이곳이 포천 시장님께서 백 투 더 퓨처 방송을 실제로 하는 곳이 이곳입니다. 시장님 나오셨어요. 시장님 저는 포천을 사랑합니다. 화면도 나온 걸로 봐서는 보이는 라디오인가 봐요. 보이는 라디오. 네, 오늘도 인사 한번 해볼까요? 아, 저 동서 보이는 친구 누구야? 나가! 지금 나오는 음악은요, 우리 포천시의 상징인 뒤통수 떠들어갔어! 자, 다음 곡 들려드리겠습니다. 다음 곡은 우리 윤성준의 18번 노래인 1편단신 민들레야. 임주신 밤에 씨 뿌렸네. 사랑의 물로 꽃을 피웠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니 뭘 열심히 하시는 척 하시다가 제 눈치를 보셔가지고. 네, 저작권 때문에 음악 줄였습니다. 저작권 때문에 음악 줄였습니다. 포천 미디어 센터 제가 봤을 때는 되게 앉아보자. 어떻게 정신이 없어요. 앉아있어요. 아니 앉아계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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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설이 되게 좀 깔끔하고 되게 멋져요. 네. 뭐 이거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어떤 분들이신지. 포천 시민분들이라면 누구나 다 이용 가능하세요. 아, 누구나. 네. 이날 이 시간에 비어있네 하시면 신청하시면 됩니다. 네. 포천 미디어 센터를 이용하시는 데 있어서 꿀팁 같은 거 너무 잘하실 테니까. 네네. 일단 저희 영상 스튜디오, 라디오 스튜디오는 콘텐츠를 만들 수 있는 가장 메인 공간이라고 보시면 되고, 편집할 수 있는 미디어 편집실도 있고요. 장비도 되어야 돼요. 장비 대여까지. 혹시라도 아직 상영관이 진짜 정말 꿀인데. 꿀! 상영관을 한번 보셔야 되는데 진짜. 봤습니다. 아, 보셨어요? 유명작이 틀어지고 있던데? 잘생겼더라고요. 보신다 해서 틀어놔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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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했어요. 네. 간단한 공연 같은 것도 할 수 있고. 공연. 네. 또 평상시에는 이렇게 휴게 공간으로 사용하고 식사하시고. 아, 여기서 뭐 이디야이기 때문에. 네. 이디야에서 커피 사오셔서 드시면 될 것 같습니다. 브랜드를 이렇게 말씀하셨죠? 네, 유튜브라고 하니까 뭐 드디야. 네. 이렇게 선이야. 네. 그러면 마지막으로 추천할 만한 곳이 있다면 여름에. 여름에 그 연꽃마을. 연꽃마을. 저는 여기도 숨은 핫플레이스거든요. 드론으로 한번 보셔야 예쁜데 진짜. 근데 미리 얘기를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냥 가도 돼요? 일단 가보죠. 네. 지도꾼이 가면. 네. 안 받아주는 곳이 없습니다. 나는 진짜 이런 마을에 꼭 이사하고 싶다는, 살고 싶다는 생각이 좀 불끈불끈 듭니다. 무슨 말이 필요하겠어요? 목이 물린 것 같은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곳 사장님이신 거죠? 네네. 네. 지금 뭐 하고 계셨던 거예요? 연잎밥 만들기 프로그램이 있어서 준비 좀 한번 해봤습니다. 근데 앞에 이것들이 좀 있는데 이거 네. 뭔지 알아요, 저? 호박잎 아니에요? 호박잎은 밭에서 자라잖아요. 우리는 논이 많아. 논이 많아. 연꽃입니다. 아, 연꽃이에요? 네. 아, 그래서 이렇게 연근이 있었구나. 그렇죠, 그렇죠. 연근 맞죠? 연은 주변을 정화를 시켜주는 역할을 정화. 해요. 몸속에 있는 독소, 뭐 이런 그렇죠, 것들이 그렇죠. 다, 노폐물들이 다 그렇죠. 배출된다는 겁니까? 그렇죠. 피부가 일단 맑아지는 역할을. 깨끗하게 맑게 자신있게. 네, 나이 맑다. 이 네. 연잎밥은 10가지 정도의 그 잡곡이 들어가기 때문에 네. 충분히 물에 불려줘야 되고 걔를 한번 쪄줘야 됩니다. 쪄서? 1박 2일의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제가 음식을 집에서 거의 뭐 저희 집사람이 하지 제가 안 하거든요. 아이, 요즘 사람 아니네. 어떡하려고 그래. 내가 저런 시절 사람인가. 네. 오늘 오셨으니까 작품을 한번 만들어 보세요. 작품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제 밥을 한 덩이를 여기다 딱 넣어주시고요. 너무 배고프거든요 지금 이 시간이. 아, 그럼 두 개 넣으세요. 두 개? 괜찮습니까? 네. 두 개 갈게요. 자, 눈을 만들어서 사자같이 코를 만들어주고 웃는 상, 제가 웃는 상이거든요. 그러세요.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제가 만들었습니다. 네. 와, 이렇게 저희가 생산되는 거는 이렇게 장난스럽게 하진 않아요. 네. 아, 이쁘다고 해놓으시고. 네. 이것을 저희가 찜솥에 다 찔 거예요. 빠르게 한번 쪄보도록 하겠습니다. 빠르게 20분 정도 한번. 네. 이렇게 연잎밥이 완성되었습니다. 제가 만든 연잎밥이잖아요. 네. 근데 연잎 향이 굉장히 좋은데 이게 시청자분들께서는 들을 수가 없어요. 요건 또 뭡니까? 아, 요거! 요거! 어린이 피스! 연잎가루가 들어간 연잎 항아리 바베큐입니다. 고기를 약간 그 다이어트 때문에 네, 못 드시는 맞아요. 여성분들이라든지 그 다이어터분들이 계시는데 드셔도 0칼로리! 네, 맞죠. 0칼로리! 0칼로리! 0칼로리. 일단은 안 먹어볼 수가 없겠죠? 네. 쌈을 공개해서 연잎밥을 자, 연잎밥을 한번 볼까요? 와우!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개구리 왕눈이 아, 이쁘다고 해놓으시고 네. 제가 한번 우리 대표님 한번 싸드리고 아니 드릴게요. 근데 제가 먼저 싸줘야지 손님 아 그럼 아, 저도 그럼 일단 준비를 해서 네. 동시에 하나 둘 셋 아! 아 너무 커 아이고 이제 살겠네요. 지금 약간 죽을 것 같다가 연잎탄을 드시고 다시 살아났어요. 뭐 때문입니까? 너무 많이 뒀잖아. 처음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꿀팁. 저수지 옆에도 지금 연밭이 조성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올해 새로 심기 시작했는데 여름에는 아마 거기도 연잎이 많이 올라올 겁니다. 소규모 체험을 받을 수 있게 좀 준비를 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네. 동아리라든가 아니면 어떤 단체 모임 아. 그렇게 해서 가족 모임으로다가 많이 왔습니다. 연꽃. 아 그러면 포천에서 추천하고 싶으신 명소 여름에. 여름에 포천에 가실 곳은 굉장히 많죠. 네. 그래서 여기서 제일 가까운 쪽은 아트밸리로 바로 연결이 되세요. 아트밸리? 예. 안녕하십니까. 포천 시청 유튜브 포천 여지도의 윤성준 앵커입니다. 지금 무더운 여름이 한창인데요. 어떻게, 도대체, how? 보내야만 시원하게 보낼 수 있느냐라는 질문을 먼저 현장에 윤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윤성준 기자. 알겠습니다. 아, 빨리 가시죠. 윤 기자입니다. 네, 저는 지금 포천 아트밸리에 나와 있는데요. 지금 이곳은 북태평양 고기압의 영향으로 덥고 덥고 덥습니다. 굉장히 어색하게 어려우신 분이 한 분 계시는 것 같은데요. 인터뷰 좀 잠시 해주실 수 있어요? 포천에 여름하면 떠오르는 명소들이 있을 것 같아서 천보산? 지금부터 그럼 모노레일을 타고 아 근데 제가 고소공포증이 좀 있어요. 괜찮아요? 네 괜찮은데 너무 높지 않을까요? 네 괜찮던데요. 타니까 좋던데요. 아트밸리 모노레일 시원해요, 시원해. 뭔가 시원해. 오, 지금 탑승에 계시는데. 인터뷰 한번 해주시면, 조금만 도와주시면. 제 옆에는요, 지금 원앙 분들이 계셔서 인터뷰를 좀 할까 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금 이 더운 여름에 포천으로 그리고 또 아트밸리로 오신 이유가 있다면. 우연치 않게 TV 프로그램을 봤는데 여기 소개해주는 프로그램을 봤어요. 그래서 방문하게 됐습니다. 혹시 포천 여름하면 여름 포천하면 생각나는 것들이 뭐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산과 호수 아니겠어요? 뭐 산정호수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좋은 곳이 많다고 들었는데 이번에 아트밸리 처음으로 여행 왔습니다. 와! 박수! 오늘 인터뷰 감사드리고요. 즐거운 여행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와 근데 저는 무서워요. 와 이게 약간 좋아한 줄 알았는데 이건 생화네. 콧구멍까지 꼰장기를 맞으면서 이곳이 몇 코스죠? 1코스인가? 1코스입니다. 와 이게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가장 질 좋은 파강암 아름다운 절경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와.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어떤 관계세요? 저 부자 관계예요. 후자지 관계예요. 부자 관계. 오늘 어떤 일 때문에 오신 거예요? 그냥 여행 왔습니다. 어떻게 돌아보면 더 즐겁게 볼 수 있을까요? 이건 처음이라 잘 모릅니다. 그렇다면 여기가 어디죠? 포항. 포항이요? 잘못 포항으로 떠나! 포항이 아니고 이게 만회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포천으로 이행시를
생각하실 시간 제가 3초 드릴게요. 자, 아드님. 포. 포함하고 싶은 여행지는 아니다. 너무 좋았어요. 청. 천국 같은 이 포항이. 아이고, 포항이라뇨. 아, 잘못했구나. 혹시 해병대 출신이세요? 천국 같은 포천이다. 여러분, 이곳이 바로 포천 아트밸리의 포토 스팟. 보세요. 보시면 절경 플러스 절경. 한번 포토를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객분들, 단체 사진 찍잖아, 저렇게. 드라마와 영화 촬영 장소도 유명한. 와, 저 그네를 또 타고 계신 분이 계셔서. 실례가 안 된다면 제가 가운데 타고. 자, 그럼 제가 여기 앉아서. 안녕하세요. 네. 포천 이곳 아트밸리까지 오신 이유가? 정말 가보고 힐링 된다고 그래서 한번 왔어요. 외국에 온 것 같아요. 외국에 온 것 같죠. 아, 신이 숨겨놓은. 신이 숨겨놓은. 아지트 같은. 아. 오리 가고 심리 가지 않아도 아직 여기저기에 아름다운 먹을 것도 많고 발을 딛는 곳마다 눈을 보는 곳마다 아름답고 냄새 좋고 물 맑고 공기 좋은 포천으로 놀러 오세요. 아버님 놀러 오세요. 저 그 옆에 놀러... 남양주로도 오세요. 안 돼요. 포천으로 오세요. 아세요? 이곳이 인생 레코드 찍기 가장 최적화된 곳이래요. 저번엔 개가 짖더니 이제는 까마귀야. 야 참. 오늘 어떠셨어요? 오늘 이렇게 쉬니까 너무 좋고 시원하고 경치도 너무 좋아서 포천 바캉스 온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잘 즐기다 가는 것 같습니다. 포기하지 마. 천태만사.